몇 살이에요? 30살이야. 30살이요? 나이 예. 진짜 많이 먹었다. 와, 어떻게 30살이야? 30년을 살았어요? 사람이? 죽을 때 다 됐네? 됐구나. 자, 여기서부터. 시간 아, 됐다. 있어요. 됐다. 여기 저기요. 예?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어? 여긴 어디지? 아,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상한 섬에 조난을 당했다. 왜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? 이거 누구지? 저기요! 저기요! 야! 저기요! 누구세요? 나와 같은 존재인가? 누구 뭐라고요? 나와 같은 존재냐고 물었다. 그 무슨 다가오지 마라! 그게 무슨 존재죠? 내 오른손에 뭐라고요? 흑염룡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. 오른손에 흑염룡이 가만두지 않는다고요? 네, 조심해! 나도 제어할 수가 없어. 아 그래요? 그렇다. 안녕하세요. 아무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나봐요. 그렇다. 난 비행기를 네. 탄 적이 없다.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. 도티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옷이 다 해졌어요. 야 그쪽은 되게 옷이 말짱하네요. 난 사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. 아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?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?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. 저희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가고 있었잖아요. 그 기억 안 나요? 머리가... 머리요? 머리는 원래 나빴잖아요. 아니에요?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아 일로 어디로? 저기 거미 있어요. 거미 있다고. 일로 와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요. 어? 그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딱 보니까 중학생 같은데? 어? 내 나이는 나도 모른다. 아 기억이 없어요? 기억이 없다. 아 이 친구 약간 중2병인데? 큰일 났네. 우리 또 다른 생존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죠. 동료를 찾는 거 동료를 찾는 건 아니고 생존자를 찾는 건데요? 뭐 RPG 하세요? 이게 동료잖아. 아니에요. 여기 있다. 여기 누구 있어요? 어디? 누가 매달려 있어요? 여기? 오징어? 아니 오징어 말고. 오징어. 너가 나의 동료인가? 여기 누구지?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? 아니 하와이 여행을 왔는데 어떻게? 아 그래요? 아 일단은 우리 저기 무트로 나가죠. 무트로. 닝겐 재밌는 닝겐이구만. 닝겐이라뇨. 자 일로 오세요. 일로 와보세요. 자, 오케이. 야, 이거 얼굴이 되게 특이하네요. 이거 뭐야? 이거 가면이에요? 이거 헬멧이요. 아, 헬멧이요? 와, 헬멧 쓰셔가지고 예, 살았구나. 예. 와, 비행기에서 왜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? 직업이 뭐예요? 직업이 뭐예요? 저는 네.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. 아,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요? 보통 그냥 디자이너라고 하지 젊고 유능하다는 건 자기 입으로 잘 얘기 안 하는데, 그쵸?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? 아 저는 예순이라고. 아 예순 합니다. 아 예. 예순님이구나. 그래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. 도티라고 해요. 말 나 되겠네. 몇 살이에요? 나는 네 30살이야. 30살이요? 나이 예. 진짜 많이 먹었다. 와 어떻게 30살이야? 30년을 살았어요? 사람이? 죽을 때 다 됐네? 반 60살이지. 와 진짜 오래 살았다. 난 이 닌겐 별로 마음에 안 든다. 왜 따로 왜요? 행동하겠다. 다른 닌겐들도 한번 찾아볼까요? 저기 있다. 저기 되게 못생긴 사람 한 명 있는데요? 뭐냐 이 닌겐. 뭐야? 저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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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다가 네. 이렇게 되셨어요? 저 하와이 가고 있었는데 네. 추락했나 봐요. 그건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인데. 이 닌겐. 아 그래요? 바로 지금 알았는데. 하와이는 왜 가고 있었는데요? 저 정수기 팔러요. 아 정수기 팔러? 무슨 일 하세요? 아 저는 정수기 파는 사람이에요. 아 정수기 세일즈맨이구나. 네. 아이고 어떡해요. 이거 정수기도 못 팔고 여기 조난당해가지고. 아 어차피 팔지도 못했어요 제가. 아 그래요? 아이고 어떡해. 예.
아이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생존자는 저희 네 명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 넷이 좀 이 보물섬에서 잘 살아보죠. 4인 파티인가? 4인 파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. 이분 되게 이상한 분이네 지금. 현실입니다 현실.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. 어? 아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봐. 게임 중독자인가봐. 아니? 그러면은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, 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도티라고 하는 학생이고요. 저는 하와이에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가고 있었어요. 엄마 아빠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.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고 나이 핵 많이 먹은 30살. 그리고 우리 이름이 뭐예요? 내 이름은? 여기 이름표가 붙어있다. 여기 비콘이라고 적혀있는데요. 비콘? 어디? 여기 등 있어요. 여기 머리 위에. 기억이 없죠. 기억이 없죠. 내 머리를 볼 수가 없어. 당연히 못 보지. 자기는 못 봐요 원래. 자 아무튼 비콘이신가 봐요 이름이. 기억을 잃으셨지만 그 비콘이라고 저희가 부를게요. 그런 이름인가? 괜찮죠 괜찮죠. 어때요? 이름 마음에 들어요? 그렇게 부르도록. 오케이. 그리고 제일 어린 것 같은데. 어? 무슨 소리야? 건방지네. 중학생 같아 보이는데 딱 봐도. 쳇. 어? 쳇! 일로와 일로와 빨리와 빨리와. 건방진 인겐들. 빨리와 중학교 2학년. 어? 서열 정리를 해야 돼. 그리고 이분은 세일즈맨. 정수기 세일즈맨이신데 몇 살이에요? 저 28살입니다. 28살? 아유 이분도 네. 나이 많이 잡수셨네. 그러면은 우리 예순 누나가 30살로 나이가 제일 많고 비코니가 중학교 2학년,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8살, 그리고 찬이님이 28살 맞죠? 네. 오케이. 이름을 안 물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이름을 알지? 이름이 뭐예요? 저요? 네. 왠지 찬이님인 것 같아. 어떻게 알았지? 찬이. 아 여기 이름표가 있네. 이름표가. 그러네. 그래요? 자 일단은 네. 지금 해가 떨어질라 그래요. 빨리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집이라도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예수님께서 네.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래요. 집 짓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. 우리가 잠깐만. 의자가 뭘 써놨다. 해골라다. 잠깐 도망가자. 야 빨리 도망가. 여기 이상한 보물섬이네 이거. 일로 오세요. 일로 빨리. 우리 좀 안전한데 빨리 찾아야 돼. 저기요. 야 비코나. 빨리 예. 와라. 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친구. 나의 동료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. 네 동료가 어딨어 여기. 저기 내 동료가 있잖아. 어디. 저기 있잖아 해골 바가지. 저 해골? 네 동료 아니야. 너 저한테 맞으면 죽어. 아닌가?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의하실 사항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뭐냐? 자,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보물섬이라고 하는 컨텐츠의 규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죠. 자 일단은 저희는 스폰 포인트랑 각 캐릭터들한테 이렇게 TP 명령어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. 알겠죠? 알겠죠? 그리고 알겠다. 이게 원래 되게 유명한 해외 맵이에요. 알아요? 이게 되게 유명한 이름이 뭐였더라? 헝거게임? 아 헝거게임 아니에요. 아 트레저 아일랜드. 트레저 아일랜드 2. 보물섬 알겠죠? 그 보물섬이라고 하는 맵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. 그 기존 맵의 스토리나 설정은 무시하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컨셉에 맞는 캐릭터 상황극을 하면서 자유롭게 맵을 탐험하는 컨텐츠예요. 알겠죠? 알겠다. 네 그리고 저는 좀 그게 있어요. 저는 이제 죽어도 계속 도티로 생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뭐 낙사를 한다거나 몬스터한테 죽으면 같은 설정의 캐릭터로는 진행이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야. 만약에 찬이가 이제 뭐 낙사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28살에 정수기 세일즈맨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진짜 실제로도 죽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와야 돼. 알겠죠?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죽는 게 좋겠죠? 그리고 컨텐츠 진행 중에도 수시로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. 뭐 어딘가에 살고 있는 원시인 부족이 뭐 나타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너무 당황하지 말고. 알겠죠? 근데 아마 1회차 때는 저희 4명이서만 진행을 할 거예요. 자 이제 다시 게임 속으로. 됐다. 예수님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? 나무요? 나무 저기요 비코나. 왜? 같이 다니자고 같이 좀. 저 활 쏜다 날 속박하지 마. 야 여기 활 쏜다 비코나. 비코나 조심해라. 어디? 여기 스켈레톤이 너 봤다. 오그로 끌렸다. 괜찮아. 내 왼손과 오른손의 흑염령들이 막아줄 거야.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나무를 좀 캐죠. 아 잠깐만 여기 몬스터 너무 많아. 잠깐만 여기 안 되겠어. 높아. 야 이거 큰일 났다. 와.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. 야 잠깐만 목도 없다. 야 도망가. 진짜 죽으면 안 돼. 빨리 잠깐만. 야 물속으로. 아니. 내가 안전한 곳을 알고 있지. 어디. 따라온다. 일단 비코니를 좀 따라가 볼까? 슥. 잠깐 여기 너무 무서운데? 이쪽이다. 이쪽인가?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?
여기 서 있, 서 있으면 앉아남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좀 낮이 될 때까지 좀 버텨볼까요? 예. 여기 근처에 아니 누나 괜찮아요 말 놓으세요. 저 고등 그래? 고등학생이에요. 그렇지. 이 누나 되게 쑥스러워한다. 그렇죠. 경험이 별로 없나 봐 경험이. 어? 그냥 우리가 잘 이끌어주자. 때리지 마 이거 죽는다니까요. 배고픔도 있어 배고픔. 아 이 아저씨 이거 소심한 아저씨고 정수기도 못 파는 주제. 어? 무인도에서 우리가 걷어먹여 주려고 그랬더니만. 어이 분홍머리. 어이 분홍머리. 아 내가 죽는구만. 어이 왜 있어?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인데 약간 병에 걸려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이해하죠. 이해해줘야지. 이해해야 될 것 같아. 날 이해하려 하지 마. 나무를 좀 캐야 되는데 안전하게. 저기 비코나. 왜? 형이니까 반말할게. 그래. 그래. 너도 반말해. 어. 형이라고는 해야지. 그래 형. 어 그래. 내 말은 되게 잘 듣네. 원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래도 자기보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형들한테는 좀 깍듯해. 어. 오히려 막 어른들한테 막 막대하지. 어. 자, 야 비코나. 어. 형 여기 동굴 타고 올라가서 여기 나무 캘 거거든. 어. 그러니까 너도 따라와봐 잘. 아 같이 가자. 야 그래 그래. 누나. 자 여기서부터. 시간 아, 됐다. 있어요. 됐다. 저기요. 예?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? 어이. 예? 분홍머리. 어? 자. 동료한테 작업 걸지 마. 그래 작업 걸지 마. 동료. 어? 뭐 같이 생존하고. 같이 생존해야 된다고 지금. 어? 저 나무 발견했다. 다 같이 빨리 나무 캐 나무. 와 이게 맵이 됐다 크네 이게. 와. 어? 자. 일단은 제가. 이게 뭐야 지도를 좀 살펴봤어요. 여기 지도가 있더라고. 지도를 좀 아, 보면은 네? 뭐가 있었어? 지도가 있더라고요. 땅에 떨어져 있던데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섬의 딱 센터쯤에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센터에서 이렇게 한 좌측?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? 북서쪽으로 이제 땅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. 그리고 이 스폰 지점에서 좀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 또 동쪽에 큰 대륙이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대륙 싸움인가? 북쪽을 바라보고 약간 북서쪽부터 탐험을 해. 북서쪽 알겠죠? 전쟁인가? 오케이 북서쪽부터 좀... 탐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짠 빨리 낮이 돼야 될 텐데 이거. 그러니까? 이거 이제 한밤중인데요? 저 세일즈맨 아저씨. 저 세일즈맨 아저씨. 아 자기 그래, 캐릭터를 그래. 잘 모르지 마. 그래요. 졸지 마. 졸지 마. 머리. 아 세 시골이라 별이 많네. 분홍머리 졸지 마. 저 여기 왜 불러? 이 사회에서 세일즈맨으로 생활하셨으면 야래. 어?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 이런 거? 어? 리더십? 그래야 물건을 잘 팔지. 사기도 좀 잘 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? 어? 못 팔아서 하와이로 도피 갔다. 아 그래요? 피어나 그랬다 왜? 아 하와이에 그 팔러 갔다면서요. 어? 다 뻥이지. 어? 아 그래요? 이상한 분이네 이분? 아 이분은 와, 못 믿겠다. 이분은 못 믿겠고 그냥 여기서 제일 믿을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소리야?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. 제가 아직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제가 또 리더십이나 이런 뭐 책임감 그리고 이렇게 명석한 두뇌 이것도 이렇게 유명해요. 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이거든요. 그런 거 해봤어요 비코님? 어? 그런 거 해봤냐고 너. 어? 난 그런 걸 하려 하지 않았어. 왜? 아무도 널 뽑아주지 않았지. 중2병이라고. 학교에 있기 싫었어. 학교에 왜?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나? 날 속박하는 곳이거든.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서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. 죄수복을 입고. 어? 어? 그 또 뭐예요? 난 몰라 나도. 공부라는 족쇄에 갇혀서. 어? 근데 이거 왜 캐는 거예요 저희? 어? 할 일이 없어서 캐나? 날 밝았다. 오, 뜬다. 그러면은 우리 다시 저 모래사장으로 가죠. 우리가 표류했던 곳. 어때요? 오케이. 알았어. 갑시다. 자, 여기 잘 따라오세요. 아이 자. 저 여기 지금 좀비 두 마리 있거든요. 다시 배로 패, 나 배로 갈래. 다시 배로 갈래. 어, 오그로 끌리지 마. 여긴 안전한 것 같아.
오 됐다 됐어 여기 앉아 앉아네 여기다 여기가 이제 우리 아지트 첫 번째 아지트 알겠죠? 어 그러면은 다 캐온 나무를 목재로 바꿔서 일단은 좀 기초 공사를 하죠. 어때요? 오케이. 저희 디자이너님 어떻게 하면 돼요? 네모난 정육면체를 만들자. 네모난 정육면체를 만들자. 나 배고파. 나도 배고파. 근데 우리 먹을 거를 좀 구해야 배고파, 되겠는데? 우리 이번에는 오 잠깐. 엔더맨 소리 났는데? 배가 고프다. 아닌가? 괜찮다. 오 일단은 여기 밤 됐을 때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로 하고 저 먹을 거를 구하러 갑시다. 나눠야겠어. 제가 여기 목재 좀 줄 테니까 찍고 있어요. 비코나. 왜? 형이랑 같이 먹을 거 구하러 가자. 그래? 나에게 나무를 그래? 주고 가. 빨리 와. 일로 와봐. 야 너 나무로 그거 좀 만들자 우리. 칼 좀 아니면 곡괭이 만들어서 이 돌 캐가지고 돌칼 만들자 돌칼. 아 근데 비가 그거밖에 없는데. 나 만들게. 비코나. 아우 오 클렀어. 아파. 오 어. 오, 난 사과 있어. 사과 부럽지? 혼자 혼자 먹냐 닌겐? 짠. 다들 혼자 먹는데? 못됐구만. 원래 다 그런 거지. 자 일로 와봐. 우리 동면대 나눠 먹어야지. 피코나 일로 와봐. 어 잠깐. 무슨 소리지? 자 형이 돌캐서 줄 테니까 검이랑 곡괭이 같은 거 좀 만들어. 알겠지? 나무도 줘 나무. 그래. 여기 좀비 소리 나는데 이거? 나 좀 많이 캘게. 15개 정도 캐면 되지 않을까? 아 드디어 장비를 만드는 건가? 오 됐다 자 아 형이 만들어줄게 비코나. 오 디자이너 오 알겠습니다. 자 비코나 여기 칼 오 아 곡괭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은 이 집 좀 꾸미고 있어 알겠지? 너네 둘은 아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해요 아저씨랑 누나는 집 만들고 계세요. 그래. 나는 왜 형이 아니라 아저씨야. 저희가 먹을 거 구해올게요. 비코나 가자. 아저씨랑 아줌마 만들고 계세요? 뭐? 있어. 어 야 진짜 배고파가지고 못 뛰어다니겠어 이거 썩은 고기고. 아유 좀비 뇌라도 먹어야겠다. 야 저기 돼지 있다. 비코나. 어? 야 여기 돼지. 닌겐. 저거 잡아야겠다. 저 잡자. 어떻게 잡지 근데? 잠깐만 형이 먼저 잡고 올게. 일로 가면 될 것 같아. 야 돼지 어디 가는지 잘 봐. 아우. 알겠지 비코나. 괜찮아 나의 뇌파동을 알 수 있어. 뇌파동 뭐야? 움직임을 알 수 있어. 어디 여기 있다. 자 형이 잡을게. 어. 야 떨어뜨릴게 네가 잡어. 오케이. 어. 야 됐다. 어디 갔어? 저기 어 죽었다. 어 죽었어? 나이스. 야 어디 먹었어? 어 먹었어. 어 나이스. 두 개 나왔어. 오케이. 슥. 또 없나 잘 찾아봐. 야 비코나 어 익혀 먹어야 돼. 아 이게 먹을 게 없네 섬이라서. 우리 그 돼지 한 마리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. 이미 먹은 이걸로? 어 배도 못 채울 것 같은데. 배도 못 채울 것 같긴 한데. 아까 전에 우리 스펀지점의 그 뒤쪽에 정글로 가볼까? 흥 걸러 가보자. 저기 정글이다. 어 뒤쪽으로 좀 가볼까? 오징어들만 됐다 맞네 이거. 우리 동료들도 잘 있는지 보자고. 자 아저씨. 어 왔어. 아저씨 뭐 아직 안 갔는데. 아직 안 왔어. 아저씨 뭐 하고 있어요? 아 집 찍고 있지. 나와 같은 텔레파시를 들을 수 있나? 저 닌겐. 어 저 누나. 완벽한 닌겐. 어 그래. 어 누나는 뭐예요? 지붕 만들고 있어. 지붕이요? 여기 들어와요. 누나 이거 방송 초본가 봐요. 예. 되게 어색하네. 괜찮아요. 어. 하다 보면 늘어요. 네 누나. 아야 여기 없는 것 같다 비코나. 다시 돌아왔다 야. 야 그 오징어 잡아도 소용 없어 비코나. 내가 타고 다닐 거야. 비코나 여기 우리 뒤로 올라가 보자. 저 고양이도 있고. 빨리 밤 되기 전에 빨리 많이 구해야 돼. 여기 뒤쪽으로 넘어가 보자. 천천히 가자고. 어 저기 뒤에 뭐 있다. 어디? 여기도 공간이 있네 여기. 일로 달 따라와봐. 아! 어. 안 돼. 어, 저기 있다. 닭 있다. 닭 잡았다. 비코나. 닭 잡아. 일로 와봐. 빨리. 신느님인가? 좋아. 신느님을 잡아라. 오, 야, 짱 많다. 야, 알도 있어. 알 쌌어. 좋아. 물닭. 언젠간 길러서 피닉스로 키우자. 저 피닉스 안 되거든. 아니야. 저 누나.
어. 누나 제가 닭고기 두 마리 구했어요. 오. 이 섬에 나무 다이어 리액션? 저기 뭔가 보여. 저기도 있다. 여기도 있다. 여기 알도 있다. 알도 있다. 비코야 형이 갈게. 피닉스로 만들어 알을. 다 잡아올게. 어디 갔냐? 여기 있다. 따서 가. 나이스. 어. 비코야 형이 잡아왔다. 또 가자. 배고파. 가자 가자. 일로 와봐.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석탄이 좀 있어야 되는데. 화로를 만들려면 돌도 좀 캐야 되고. 내 오른손을 쓰면 돼. 돌은 어. 돌은 캤어. 아, 돌 캤어 누나? 아, 응. 누나 저 반말해도 돼요? 그래. 아, 고마워요, 누나. 아, 나 됐다. 그럼, 어색하네, 진짜. 너 뭐냐? 어. 비코나 형이 돌 좀 캤다. 아, 이게 딱 쳐다보지 말고 너 좀 정찰도 그려야지. 언제까지 형한테 이렇게 의지할 알겠어. 거야? 알겠어. 정찰하고 어. 올게. 어. 이쪽 넘어가 볼까? 어때 어때?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? 어디 어디? 그래? 날 따라와. 초기 와 초기 와. 어. 야, 그래도... 내 오른손이 여기로 이끌린다. 뭔가 있어 여기. 아 그래? 여기 있다. 어디. 오 진짜.